재밌게 놀고 오자 가서. 아니 아니 출장 가고. 하도 있어. 아 날씨가 좋으면 이걸 연대. 그래서 19만 5천 원. 아 알겠습니다. 내일 보자. 나 진짜 들어갈 거야. 이제 요리 끝나고 정리 다 하고 이제 술 먹으러 가자. 안녕하세요. 와 너무 잘하네. 아 그런 거 하지 마. 알았어 알았어. 너 집에 이런 바를 만들고 싶어. 제이님이랑 너랑 나랑 재현님 넷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 거야. 한쪽에는 바를 만들고 한쪽에는 페스티벌 만들어.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. 근데 그 옆에 아마 기둥님도 앉아있을 거고 술집 바 옆에 현수님도 앉아있을 거야. 감당할 수 있겠어? 아니 그래서 안 하고 싶다. 나 이렇게 너가 재열님이랑 기둥 재열이랑 너가 붙어있는 걸 싫어. 왜 이렇게 싫어해 그거? 나 항상 궁금해. 아니 그 사람들 놀리는 걸 봐봐. 그러니까 놀리는 건 아는데 너를 아낀단 말이야. 아니 근데 기둥 재열님은 아껴주는데 아껴주는 걸 티를 안 내잖아. 너 기둥님이 옛날에 너 댓글로 엄청 못 먹었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. 아 나는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왜 희연 욕하면 저렇게 열받지? 막 이런. 진짜? 몰랐어?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재열님이 있었거든? 어? 나도 그래 막 이러는 거야. 진짜? 어. 그 사람들은 원래 친대래요. 나 몰랐어. 감동이야? 화날 것 같아. 전화 한 통해 지금 이러는 거. 아 너 근데 그 사람들 내 앞에서 티를 안 내. 내 앞에서 오늘 아침에 재열님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? 아 외계인 공주님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? 이러니까 내가 모르지. 그게 남자들의 그 관심을 표하는 거. 재현님, 재현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장난쳐도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. 아니야, 잘못 알았어. 아닌데? 방금 재수님한테 다 들었는데? 재현님이 저를 그렇게 외계인이라고 놀려도 속으로는 저를 걱정하고 저를 좋아한다는 걸 방금 들었어요. 제 오해에서 죄송해요. 아니야, 진짜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데. 재현님 사랑해요. 공주님. 감사합니다. 공주님. 왕자님. 잘 들어 도와주셨죠. 왕자님이야. 아, 너 치신다? 아니야. 여보세요? 이동님. 응. 저 재수님한테 다 들었어요. 이동님이 저를 겉으로 장난치고 실상 말고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저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. 사랑하지. 봐봐. 진짜? 잠깐만 더 사길래? 잠깐만요. 네. 아 이대일이요? 이대일. 이대일 찬양론자야.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꼬였어? 동님 오늘 여기 왔는데 프론트 직원이 엄청 잘생긴 거예요. 희연님이 자꾸 일할 만난다고. 하여튼 그녀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년이야 내가.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각방 쓰시고요. 아 각방. 아 근데 여기 각방. 같이 처음 가셨지만 네. 감사하시면 돼요. 술 먹고 있으니까 꺼지시고요. 아 네. 유량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. 사랑해요 기둥님. 네. 아, 잠깐만. 아 기둥님이 나를 사랑하네. 2대1 어때? 4대1 할래? 그럼 또 오빠까지 사랑하자. 이거밖에 없어. 너무한 게 아닌가? 완전. 우와. 와 대박 너무 예뻐 어떡해. 와, 여기 진짜 밤이 쩐다. 밤이 쩐다. 미쳤다. 밤이 진짜 이쁘다.
개형 진짜. 너 춥지? 추워. 이거 안다고 나타내 지금. 뭐라도 해보라는 거. 따뜻해서 좋아. 편의점이 나와서 1분 거리 있어서 다행이다. 근데 진짜 괜찮다. 힘들다며. 아? 힘들다며. 이거 먹으면 회복될 것 같아. 하나만. 나는 하나, 이거 하나, 불라. 하나만 먹어.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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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. 저기 인생 맥컷이 있어. 너 무슨 뭐 할 때마다 인생 맥컷. 3, 2, 1. 헐 귀엽다. 우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. 귀엽지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. 그래? 요약본을 볼래? 저는 진짜 아니야? 진짜 감성 아니야? 아니야. 우동 존맛인데? 진짜? 먹어볼래? 이거 카레야. 일본식 카레? 그래? 맛있어. 맛있다. 진짜 잘 났어.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데이트 올래? 데이트가 아니라 출장이라고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